3만원짜리 그라인더가 있고 300만원짜리 그라인더가 있다면 3만원짜리 그라인더보다 300만원짜리 그라인더가 100배 정도 더 좋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천히 분쇄하면 커피 맛이 써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홈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그라인더들이 있습니다. 커피 업계에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기로는 이 그라인더가 커피 맛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가격만 생각한다면 3만원짜리 그라인더가 있고 300만원짜리 그라인더가 있다면 3만원짜리 그라인더보다 300만원짜리 그라인더가 100배 정도 더 좋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사이에 하는 하리오 핸드밀과 요즘 홈 바리스타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만단테 40만원 정도가 되는 그라인더죠. 알코닉 300만원대의 그라인더. 세 가지 그라인더의 입자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직접 테스팅하면서 관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단한 이론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입도 분포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정할 때는 그라인더에 표시되어 있는 5, 6, 7 이런 숫자대로만 입자들이 그라인딩 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라인딩 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입도 분포도라는 것은 커피가 분쇄된 뒤 입자의 크기별로 비율을 나타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말코닉 그라인더를 활용해서 다이얼별로 어떤 입도 분포도를 가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입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장비가 있어서 오늘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디플로이드에서 나온 옴니라는 측정기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입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 장비는 사진을 통해서 입자를 대략 추측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자를 굉장히 정확하게 모든 입자를 측정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몇 가지 샘플들을 여러 번 측정을 했고요. 오늘 만들어진 이 실험 결과를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말코닉을 통해서 그라인딩을 해봤는데요. 3, 8, 11 세 가지 다이얼로 저희가 그라인딩을 해봤습니다. 그라인딩된 형태와 입도 분포를 보면요, 3인 경우에는 미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8과 11 다이얼에서는 미분의 양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평균적인 입자의 크기라거나 그리고 11로 갈수록 굉장히 큰 입자들의 분포가 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이얼의 크기대로 입자들이 모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입도 분포의 비율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해서 미세한 차이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10 정도의 다이얼과 10.5, 11 측정을 해보면 미분의 양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큰 입자들의 비율에서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평균적인 입자 크기가 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추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세 가지 그라인더로 평균 입자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그라인딩을 진행해 봤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싼 하리오는 그라인딩 할 때부터 굉장히 큰 힘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었고요. 코만단테로 그라인딩 할 때는 훨씬 더 편하게 그라인딩을 진행했습니다. 와... 마지막 말코닉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그라인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가지 다르게 그라인딩된 입자를 분석해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리오와 코만단테 두 가지 그라인더는 대체적으로 입자들의 분포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미분의 양, 중간 입자의 양, 큰 입자의 양, 이 비율들이 말코닉보다는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면 말코닉은 특정 설정한 분쇄도 근처에 입자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면 미분과 큰 입자들 사이에서도 비율의 차이가 나겠지만 오늘 측정한 이 장비에서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코만단테와 하리오 그라인더에서 굉장히 작은 미분에 가까운 입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말코닉은 그런 입자들이 좀 작은 편이고요. 오늘 저희가 사용한 말코닉에는 SSP사에서 제작한 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코닉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과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입도 분포도의 양상을 보여주는 하리오와 코만단테는 코니컬버라는 나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맷돌 형식의 나래 형태를 이야기하죠. 원두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분쇄한다기보다는 부스러뜨리는 형태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에 말코닉 같은 경우에는 원두 하나하나를 날로 커팅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커팅하는 형태의 플랫폼 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분쇄하는 핸드밀에서는 이런 플랫폼 형태를 만나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형태로 인해서 코니컬 번은 조금 더 다양한 입자 분포도를 보여주고, 플랫폼 형식에서는 좀 더 균일한 입자 분포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맛에서는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1등, 2등, 3등이거든요. 그럼 코만단? 이쪽 코만단 되고 이쪽이 그렇게. 이쪽이 하료. 근데 약간 비슷한 게, 나도 야가 좀 깨끗하고, 그냥 얘가 조금 마스필이 진짜 미세하게 거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 하려고 아닌가, 얘가 코만단테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받았어. 센서리가 이렇게 안 되나 의심할 만큼 솔직히 좀 헷갈렸어요. 돈 이렇게 많이 차냐고 달랐는데. 이것도 틀리면 그냥 끝난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그라인더에 대한 관능 평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테스팅을 두 명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직접 실험을 해본다면 어떤 분들은 핸드밀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농도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진하게 나온 커피에는 약간의 물을 희석해서 세 가지 그라인더에 추출된 커피를 TDS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맛을 봤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로스팅에 따라서 입자 분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약배전과 중배전, 강배전 똑같은 커피로 로스팅을 진행했고요. 분석을 해본 결과 제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주어진 장비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최근에 들은 결과로는 강배전에서 미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측정을 해봤을 때는 이 정도의 정밀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약배전과 중배전, 강배전 미분의 크기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고, 사실 유의미할 만큼 어떤 변화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날의 형태나 그라인더의 형태에서는 상당히 다른 분포도를 보였지만 로스팅에서는 입자의 어떤 형태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실험한 것은 그라인딩 속도입니다. 핸드밀로 하나는 굉장히 천천히 그라인딩을 해봤고요, 다른 하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라인딩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분쇄한 경우에는 미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분이 많이 나왔고, 빠르게 분쇄한 경우에는 미분의 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밀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분쇄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천천히 분쇄하면 커피 맛이 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진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저희가 테스트해봤던 것은 디게싱 차이, 볶은 지 4일 정도 된 커피와 당일 볶은 커피, 그리고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발효가 많이 된 커피나 워시드 커피로도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는 이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보고, 다음에는 정말 좋은 장비로 한번 이 커피들을 분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라인더가 커피 맛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입자들이 어떤 분포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 생각보다 결과에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밀커피를 하면서 겪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차이들이 때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느꼈던 부분에서 커피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늘 무언가를 맹신하기보다 실험을 하고 직접 검증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커피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실험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실험이기 때문에 언제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